만약 혹시나 부모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선 제 어린 시절을 채우고 있는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파란색 1톤 트럭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파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나서서 네 막 3,000원입니다 3,000원 막 이러면서 팔기도 했었고요. 저에게 주셨던 사랑이 이 기억 하나에 다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너무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랑을 주신 분? 왜냐면 많은 가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특히나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고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것만큼 할머니에게 잘해드리겠다라고 제 스스로 약속을 해서 지금도 할머니에게 굉장히 안 믿기겠지만 애교도 많이 부리고 네 엄청 이쁜 손자로 네, 열심히 할머니한테 보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편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너무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셋이 같이 얘기하면은 뭔가 부모님이긴 한데 부모님이랑 놀고 있는 느낌보다는 진짜 마음 편한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더 뭔가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됐던 것 같고 또 부모님은 항상 제가 존경하고 존중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셨고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이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말들을 해주시는 어른이었어요. 근데 막 엄청 막 이렇게 오구오구 하면서 자라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엄격하게 대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일은 저희 부모님은 다른 거는 다 이제 이해해 주셔도 거짓말하는 건 정말 싫어하셨어요. 뭐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정말 제 기억에는 와 이렇게까지 맞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훈육을 받은 적도 있고 제 눈이 약간 이렇게 만화 캐릭터처럼 부어 올라 있는 정도로 많이 혼났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좀 아,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막 이러면서 좀 미웠었는데 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잘못이었고 그게 싫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될 준비를 할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굉장히 믿고 맡겨주셨어요. 뭔가 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아 그거 아니지 라면서 가로막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하는 거에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는 아들 잘할 거라 믿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뒤에 든든한 팀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되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릴 때 이유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잘 놀아주셔서, 네. 같이 계곡 가가지고 메기 잡고 이랬던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를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낮부터 네 약주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근데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사태가 좀 무겁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아버지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항상 바나나 단지 우유를 사와서 주시곤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눈물을 보이시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바나나 우유 주는 것밖에 없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이 가정 때문에,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가족애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도 그때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눈물을 보였는데, 눈물 보이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모든 게 감사하다고 느껴지는데 미안해 하실 게 없다. 네. 뭐 금전적인 문제 같은 걸로 저한테 미안해 하시기에는 그에 제 분에 넘치게 저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북한산 등반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말인데. 그래서 피곤해서 아 무슨 등산입니까,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북한산 정상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떠냐라고 물으시길래 뭐 힘들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좋네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여기를 등반할 때 힘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네 인생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쉽지만은 않을 거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지금 네가 이렇게 보는 것들처럼 좋은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도 등반을 해보신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제가 더 괜찮은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그냥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는 매 순간인 것 같아요.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어떻게 보면 엄청 길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부족함 없이 항상 저를 신경 써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족한테 했던 노력은
가족한테만 특별하게 보여지는 애교랄까요? 네. 특히나 할머니한테는 완전 애기도 하고 애가 되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엄청 잘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노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수동적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나와서 하는 행동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쭉 지켜나가고 싶고 이 에피소드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 궤도에 잘 오를 수 있도록 서로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가깝고 돈독해도 흔들리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엇나가 버리면은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들과 박자를 잘 맞추고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때 각자 속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일단 대화를 많이 해보고 서로 이해하고 풀어가면 되더라고요. 시간을 조금 갖고 그때 부모님은 왜 그러셨을까? 나는 왜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랬을까? 이렇게 가족들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결국 더 단단한 관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랑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